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복지와 고용까지 아우르는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가 경기도 시흥에 조성됩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다자 협력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조성의 단계별 추진에 대한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흥 스마트 캠퍼스는 2025년까지 경기도 시흥 105 신도시에 총 2단계를 거쳐 들어설 예정입니다. 캠퍼스가 들어서면 미래기술 R&D와 의료, 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미래 과학산업도 새로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각 기관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물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 시흥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육, 의료, 특히 R&D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희도 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상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학 협력의 중요한 파트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경기도가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경기도민, 1300만의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개발되고, 각 기관의 공동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